잠깐만. 조심히 잘 다녀올게. 짜잔! 띠로리. 오늘은 천지도령님과 마구에와 저, 그리고 마이콜이 함께 들어갑니다. 오늘 한번 셋이서 으쌰으쌰 해갖고 들어가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 그 아유, 장소. 감사합니다. 그 장소 갑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눌러주세요. 2차. 20. 2년. 2년. 2월 13일. 2월. 13일. 10. 아, 안 보이나? 2월. 10. 3일. 3일. 아이씨, 안 돼. 13일. 13일. 스타트. 스타트. 고. 고. 공포방송 넘버원. 공포방송 넘버. 와. 지금은 또 맛이 돼. 또 맛이 돼. 네. 그리고 이곳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기다리셨죠? 바로 여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던 그곳을 해와쌤, 그리고 천지도령님과 함께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예. 선명히 얼굴이 나왔던 그 마루. 예. 일단 그 마루 녀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여기 이 마루거든요. 이 마루 바닥에서.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뭐 있는 줄 알았어, 진짜. 여기에서 이 마루 밑에서 어떠한 형체가 젊은 여자? 뭐야? 바보야. 너 바보지? 왜요? 응?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집주인이잖아. 이 바보야. 집주인이요? 그래. 여기 언니야. 여기 언니야. 그런데 그래. 바보야, 거기서 보이겠냐? 여기 어디 다 있어. 여기도 그래요? 있다가. 너 놀래켜. 저기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있다가. 그래도 써. 정신 차리자. 정신 차. 정신 차. 잠깐만. 쌤. 드세요. 이거 마구. 와, 진짜 잠깐만, 이거 처음. 오씨. 예? 여기라고. 거기가 모시던 데죠? 여기요. 자, 여기가 원래는 네. 무당 집터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옆에 사당을 지키시던 단골래 무당께서 지키시던 집터예요. 집이 새로 변경이 됐지만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초가집이었고 제가 느끼기로는 이곳에서 모셨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신당 자리. 자,
천지도련님이 지금 접신에 계시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 내 자리. 여기 내 자리. 거기 여기 아직도 잠갔잖아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여자인가 같아, 여자, 여자. 다리는 그렇게 하고 앉으신 거예요? 이쪽은 쓸 수가 없어. 아, 다리가 불편하셨구나. 어, 이쪽은 쓸 수가 없고. 네. 이게 벌인지 몰랐나 봐. 아, 신발장. 그걸 왜 제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기는. 그러면 도망갔잖아. 도망갔잖아.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갔잖아. 그러니 벌전이 안 와? 끝까지 지켰어야지. 천명을 받았으면 끝까지 지켰어야지. 그러니 벌전이 안 오냐고. 그러니 구천을 떠돌고 있지. 어? 살아생전에 못 지켰으니까 지금에서라도 이때까지라도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야. 왜? 왜? 내 말 틀렸어? 눈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나도 알고 있었어. 너 있는 줄. 내가 그러게 왜 끝까지 안 지켰어? 왜 끝까지 안 지켰어? 너는 무당 되고 싶어서 됐니? 무당이 됐으면은 천명을 끝까지 받아들여야지. 끝까지 지켰어야지. 어디 남정네랑 바람 나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길 앞에서 남정네 세워두고. 어? 아, 사람도 못 살게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어? 여기. 저기. 저기 남자 하나 쭈그리고 앉아 있잖아. 가지 말래 우리 보고. 가지 말래. 됐어. 가. 니네한테 할 말 없어. 아, 이제 그만 여기서 매여 있고 이제 가. 갈 길 가. 어? 그 알만한 양반이. 걔네들이 걔네들이 나를 싫어했어. 그럼 누가 좋아? 요즘도 그래. 요즘도 무당 싫어해. 요즘도 무당 싫어해. 그럼 어쩌겠어. 타고난 팔자고 운명인데. 이제 갈 길 가셔. 응? 그래야지 여기도 사람도 이제 발도 디디고 살지. 이 좋은 터전을 이렇게 어 흉가로 만들어서 되겠어? 나 아니면 이 터를 닦을 사람이 없어. 아, 누군가는 닦고. 절대 못 닦지. 어, 누군가는 닦고. 걱정하지 말어. 걱정도 팔자야, 정말. 요즘 귀신들은 걱정도 팔고. 갔어. 갔다고. 저기 깨져. 아, 진짜, 씨. 갔어. 아, 잠깐. 나 진짜, 나. 여러분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갑자기 접신이 돼서 설명 없이 했는데 이 집 터를 보시면 양 옆으로 방이 있고 여기가 가운데 방이거든요. 여기가 신당을 모셨던 데고 요 앞쪽으로 보시면은 지금은 밤이라서 보이진 않는데 물길이 있어요. 왜? 물길이? 응, 물길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 아까 저희가 넘어온 곳이 아마 다리가 있었던 자리였어요. 지금은 낙엽이 많이 쌓여서 우리도 다리인지 모르고 건너왔는데 여기 앞에 아까 전에 물길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원래 이 터가 저쪽이 사당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도당제를 지냈고 여기서 마을을 수호하시는 분들을 신명을 모셨던 자리예요. 근데 이제 이 터에서 그 무당분이 본인도 여자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앞서서 이 사당을 버리고 나가신 거야. 그러면서 여기가 집이 허물어지고 다시 사람이 산다고 들어왔는데 살 수 있겠냐고. 터는 굉장히 좋은 터예요. 그럼 어떻게 지금 떠나올게 할 수 있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쌤들조차도 방법이 없다라는 우리가 거죠. 우리가 하려면 여기서 정말로 제대로 된 도당제를 지내면서 그 영가도 위로하는 위령제를 같이 지내줘야지만 가능한... 아, 위령제. 그렇죠. 잠깐 물길이 있나 한번 진짜로. 봐봐, 물길 있을걸? 지금은 비가 안 와서 물이... 한 번도 그걸 확인 안 해봐가지고. 물길이요. 어? 여기가 물길이야, 물길. 와. 물이. 물이 있어요. 지금 오른 것 같은데. 아. 원래 여기가 물길 자리야. 거기 다리 자리도 있을걸? 아. 낙엽이 많아갖고 안 보일 수도 있어. 아, 물길이 있었구나. 아. 네? 태주 있다. 태주가 있다. 오, 태주가 있었구나. 여러분, 태주라는 거는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아주 옛날에는 무당들이 아기를 산 채로 항아리에 숨겨 죽여서 그 영을 가둬요. 그래서 그 영을 부리는 거를 태주라고 해요. 태주. 명두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아, 무섭다. 신당 단상 밑에서 항아리에다가 넣어놓고 귀신들이 휘파람 부는 거, 아니, 무당들이 휘파람 부는 거 귀신 부르는 행위잖아요. 옛날에는 명두를 부를 때 휘파람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게 신호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너 어느 집에 가서 보고 와라.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고 와라. 그래서 무당이 앉은 자리에서 그 어떤 장소에 있는 상황들을 눈앞에 훤히 보듯이 말하는 전개가 그 태주를 이용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 태주가 있어. 근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만. 여기 모시던 신명이 항아리? 다 안 걷어졌어. 항아리? 근데 저렇게 큰 항아리는 아니고 더 작은 항아리예요. 아기를 폐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뱃속에, 자궁의 뱃속에 있는 모양으로 네. 조그만한 항아리에다가 구겨 넣은 거지. 근데 지금 제 눈에는 이 태주가 빨간색 불로 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화면에는 안 잡힐 텐데 겉에는 파란색이고 안에가 빨갛고 그 모양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것들이 뭐하나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 지금 근데 그 태주가 마루 바닥에서만 돌아다녀요. 바닥에서만. 여기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여기서. 에? 여기. 와. 저리. 뭐해? 너 뭐야? 도라니. 야! 도라니! 하지... 나 너보다 나이 많아! 도라니! 나도 그때 너 원숭이처럼 살인... 생겼다. 뭐? 원숭이처럼 생겼다? 여기 왜 왔어? 너... 야, 여기 장난치 마. 장난? 장난? 장난 쳐볼까? 도련님 이거 어떻게 좀 오지마 오지 말고 거기서 얘기해. 거기서 얘기해. 오지마 오지마 오지 거기서 얘기해. 아씨 아따 막 아씨 어떻게 아니 오지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쌤은 좀 이 도련님 이거 어떻게 좀 하지 마라. 아씨 하지만 도련님 뭐 좀 해주세요. 하지마. 하지 너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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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아니 잠깐만 하지마.
나사 지금 아 잠깐 자, 저 비싸 있어. 어, 그게 너무 달라. 어, 옥지, 아, 옥지야. 와, 잠깐만. 와, 씨. 잠깐만. 잠깐만. 와, 다 미치겠네. 아, 모자 떨어졌어, 나 지금. 아, 장난 엄청 심한 애들이라서. 아, 장난 엄청 심해. 혼자서 이렇게 심심했겠네. 그죠? 뭐 놀 사람이 있었어? 아, 뭐야, 미친. 아, 몸 부서질 것 같아. 아, 몸 부서질 것 같아. 기억이 얼만큼 나는 건 모르겠는데 몸 부서질 만큼 놀았어요, 선생님. 쌤. 좀 앉아 계시던가. 좀 앉아, 쌤. 쌤 일단 앉아 계세요. 일단 앉아 계세요. 물 주머니에 물 드시고. 물 드세요, 쌤. 와, 여기는 그 무상이 문제가 아니고 태주가 문제. 이 애기 귀신이 장난치고 마. 와, 나 개 놀랐어, 진짜. 와, 오늘 초반에 들어올 때부터 천지도령님하고 또 혜아쌤하고 다, 와, 나 진짜. 안 돼. 어떻게 뭐 더 얻어낼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그냥 더 이상은 안 되겠죠, 이거. 얘도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여기가 되게 심플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뭐 이상 현상이 일어나기 좀 어려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아직 신령들이라든지 이 무당이 모셨던 그 신명이 아직은 다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흩어져서 지금 막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고 터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뭐 그 신령님들이 뭐 뭐라 그러지 어떤 현상을 보여준다거나 이거는 없어. 그래서 방송을 하기에는 어떤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그런 방송 재료나 요건은 안 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게 다예요. 다고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이콜과 저와 그리고 천지도련님께서 내일 한 번 더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스포 가능합니까 혹시? 가능합니다. 왜냐 거기 현장이 변수가 많을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아까 여러분들께서 살짝 말씀하셨던 심야괴담에 나왔다. 바로 그 장소. 네, 특정 장소에서 자꾸 이렇게 괜찮다가 여기는 좀 괜찮은데 또 이쪽 부근이야까지 보니까 방폭이 안 된 그래도 여기는 됐는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 오늘은 저희가 웬만하면 안 실으려고 너무 위험해서 있는 것 같은데.